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겨울에 아팠던 다육이 봄철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겨울에 살짝 입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또 나도 모르게 추운 곳에 있어서 조금 냉해를 입었다거나 예, 그런 다육이가 있을 수 있죠. 예, 그래서 저도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, 살짝 안 좋았던 그런 아이들 있죠. 예,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늘 쪽에 있으면은 다육이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. 예, 왜냐하면은 제가 물을 조금 주어서 그 뒤처리를 조금 신경을 안 썼다든지 예,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겨울에 제가 여기 연봉 있죠. 예, 대품 연봉 아이 제가 입장이 조금 까맣게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이 있었잖아요. 예,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. 여기 물을 안 주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 조금 추울 때 분갈이를 해주고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예, 요 아이 연봉이 뭐 분갈이 후에 요렇게 탈이 났었죠. 예, 다행히 속 입장은 다 깨끗하고 예,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렇게 겨울에 조금 아팠던 예, 살짝 입장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증상을 보인 다육이들, 지금 3월 봄철에 다육이가 물을 빨리 필요로 할것 같아요. 예, 다른 다육이는 조금 건강하면 혼자 물 조절을 잘할 수 있지만,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베란다가 이 계속 지금 건조주의보죠. 예, 대구도 건조주의보인데 이렇게 습도가 아주 낮을 때 예, 요런 아팠던 다육이들 이 물을 빨리 챙겨주셔야 된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아팠던 다육이들은 하엽이 요렇게 조금 바싹 마르지 못하고 조금 꾸들꾸들한 이런 상태로 하엽이 지저분하게 조금 지는 경우가 많아요. 예, 그래서 이 하엽이 요런 식으로 굉장히 아래쪽에 많이 져고 오늘은 또 계속 햇빛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연봉이 물도 안든 상태에서 지금 속 입장까지 말랑거리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연봉은 조금 물을 아껴주어야 예쁘게 자라죠. 예, 그런데 요 아이가 살짝 입장이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갈이도 해주어는 아이라 이 봄철에 이렇게 건조할 때속 입장까지 마르면은 빨리빨리 물을 챙겨주시는 게 다육이 건강하게 만들죠. 예, 그래서 대품 요 아이 연봉 오늘 제가 입장에도 먼지도 씻어주고 또요 아이가 조금 오래 묵은 아이잖아요. 예, 제가 오스모코토 알갱이 영양제 써보니까 다육이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요렇게 묵은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었어도 영양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알갱이 영양제 한 8알 정도 예, 그렇게 허기에 올려서 제가 물을 오늘 흠뻑 주었네요. 예, 요렇게 탈이 난 다육이들이 여름에 좀 건강에 환경이 안 좋을 때 다시 또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이 장마와 여름을 잘 견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여기 또 후레뉴죠. 후레뉴 요 아이가 검은 곰팡이균이 감염되어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잖아요. 예, 요런 아이들 조금 물을 일찍 챙겨주셔야 2차 분갈이, 2차 물주기 그런 게 되니까 후레뉴가 오늘 그렇게 말랑거리지 많이 말랑거리진 않았지만은 분갈이 한지 조금 한 보름도 넘었고 그리고 또 지금 건조해서 햇빛도 또잘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물을 흠뻑 주고 씻어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해주었답니다. 예 그래서 다육이마다 이 물주기 관리도 다르고 조금 더 놓추어 주어도 되는 아이가 있고 오늘 연봉이나 여기 후레뉴처럼 빨리빨리 조금 물을 챙겨 주어서 다육이 봄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 다육이도 있죠. 예 그래서 저쪽에 또 한번 볼게요.
확실히 조금 영양제와 그리고 조금 이물 주기를 조금 일찍 하면은 예쁘게 물든 모습은 조금 이 빠지지만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 킹포세이스랍니다. 킹포세이스가 작년 여름 지나서 살짝 물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요 아이가 뭐 아직 분갈이 할 때는 안 됐는 상태라서 예, 제가 조금 이물 반응이 조금 약해도 계속 물 주는 주기를 지켜서 겨울에 물 먹이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짱짱해져 있어요. 예, 요 아이가 짱짱해진 이유가 지금 여기 알갱이 영양제 보이죠? 영양을 조금 챙겨주는 게 다육이가 조금 이 탈이 난 다육이들 물 반응이 조금 더딘 다육이도 조금 탈이 난 다육이에 속하죠. 예, 그래서 킹포세이스가 오늘 보니까 요렇게 짱짱해져 있어서 아 영양제를 조금 먹여서 그런가 보다. 예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자꾸 요렇게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, 제가 오스모코트 알갱이 영양제 요게 아 다육이한 도 괜찮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이 영양제를 조금 챙겨주죠. 예, 복합 영양제, 종합 영양제 중에 칼슘도 첨가돼 있고, 예, 너무 또 다른 질소 성분 뭐 이런 것만 있으면은 웃자라기만 하고 다육이가 짱짱해지지 않는데 잘 성분을 체크하셔서 칼슘 성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검증이 돼 있는 그런 영양제를 쓰면은 이 다육이가 영양제 부작용도 별로 없고, 예, 그리고 또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또 그런 거를 또 챙겨주셔야 되겠죠. 너무 햇빛이 안 들어오는 베란다 환경이라면 영양제를 너무 챙겨주셔도 다육이가 웃자랄 수 있으니까 꼭 베란다 환경에 맞추셔서 예,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장미허브도 예, 그렇게 영양제 챙겨주고 나서 예, 제가 한달 전부터 그렇게 챙겨주기 시작한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예,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네요. 뭐 아무래도 봄 기운에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영양제 먹은 아이들이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킹포세이스가 계속 물 주기만 했을 때에는 또 조금 이물 반응이 이렇게 짱짱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갱이 영양제 몇알 살짝 올려주고 물 주었더니 훨씬 다르네요. 예, 그래서 조금 요 아이도 조금 묵은 아이죠. 조금 오래 묵은 아이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영양이 꼭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예, 농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데리고 왔는 다육이 중에 아주 푸르딩딩한 그런 아이 있죠. 예, 그런 아이는 절대 영양제를 더 주시면은 너무 이렇게 성장이 빠르게 되죠. 다육이는 너무 성장을 빠르게 해서 너무 크게 키우는 것보다 짱짱하게 작은 듯이 그렇게 다지게 해서 키워야 더 예쁘죠. 예, 그래서 어떤 상태로 다육이를 데려왔는지 그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영양제를 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이 영양제 없이 그대로 햇빛과 바람을 더더 좋게 해서 말려야 그 아이가 수영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. 예, 그런데 저는 항상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고 그리대에는 전혀 못 나가기 때문에 또 생장등도 없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때 조금 이 급성장시킨 다육이, 예, 조금 이덜 다져진 아이, 그런 아이는 아무리 예뻐도 제가 잘안 데리고 온답니다. 예,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꼭 데리고 오실 때 조금 줄기가 짱짱해졌다거나, 예, 그런 아이, 다져진 아이, 2,000원, 3,000원짜리라도 그렇게 농원에서 그렇게 다져놓은 아이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아이를 꼭 데리고 오셔서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. 예, 요 아이도, 헬리오스 요 아이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,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, 요 아이 제가
이 창이 아주 가격이 하락했을 때, 그때 제가 요 쪼꼬미 아이 1,000원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렇게 예쁘게 지금 많이 잘 자랐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오래 묵은 아이다 보니까 영양제를 조금 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오래된 아이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영양을 꼭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쪽에 벽어연금도 작년 여름에 살짝 탈이 났었죠. 한 줄기가 조금 예, 그랬었는데 분갈이 해하고 풀이 하긴 할까 하다가 요렇게 이제 기다려 주었더니 요렇게 저쪽 줄기가 탈이나 요 끝줄기 요 줄기가 조금 안 좋았었죠. 예, 요렇게 잘 회복해서 요렇게 지금 아주 통통하게 물 반응도 좋아졌답니다. 예, 그래서 꼭 탈이 한번 났었던 다육이는 조금 일찍 물 챙겨 주시고 영양제를 조금 챙겨 주시는 게 훨씬 예,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벽어연금도 지금 아주 물 반응 좋아졌고 오늘 에셀리아나가 너무 꽃이 예쁘게 피었죠. 예, 계속 햇빛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요 아이가 꽃이 많아서 예, 물을 조금 일찍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화초들도 꽃이 있는 아이는 물을 더 일찍 챙겨주죠. 에셀리아나 요 아이도 꽃이 많이 핀 관계로 요 아이만 오늘 한번더 물을 챙겨주었답니다. 예, 빨리빨리 예, 물이 흙이 마르거든요. 예, 그래서 오늘 예뻐서 요렇게 위쪽에 조금 올려놓았는데 너무너무 예쁘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물을 일찍 챙겨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저쪽에 퓨베센스 아주 작은 화분에 쪼꼬미로 살고 있는 아이 제가 자리 이동을 조금 해주었는데 왜 해주었는지 한번 볼게요. 퓨베센스 요 아이도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요렇게 내밀고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꽃대가 조금 더 올라오지 싶은데 며칠 전에 제가 물을 흠뻑 주었더니 화분 가득하게 얼굴이 많이 커졌죠. 예, 그래서 꽃도 조금 더 보고 꽃대도 조금 더 올라오라고 햇빛을 조금 더 위에가 아래쪽에 여기 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올려주고 예, 조금 꽃을 보려고 제가 자리를 조금 바꾸어 주었답니다. 예, 그래서 퓨베센스 이렇게 위쪽에 두니까 또 조금 새로워지네요. 예, 이렇게 한 번씩 분위기를 바꾸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 자리에서 잘 되는 아이는 바꾸지 마시고 조금 햇빛이 더 필요하겠다, 아니면 바람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은 그런 아이만 조금 자리 이동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천대전송 요 아이 물 먹고 완전 통통하고 물도 예쁘게 들었죠. 예, 쪼글쪼글했었는데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요렇게 통통하고 예뻐졌네요. 예, 그리고 요 아이도 기천금도 웃자라는 아이랍니다. 예, 그래서 그런데 기천금 요 아이는 물을 오래 굶겨도 괜찮네요. 예, 그래서 계속 조금 많이 더 많이 좀 겨울에 말렸더니 조금 덜 웃자라는 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 기천금 요 아이가 계속 웃자라서 댕강했는 아이죠. 예, 댕강해서 요렇게 자구가 나온 아이 옆에 또 요렇게 심어주고 예, 요렇게 지금 삼두가 되었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조금 통통해졌네요. 예, 샤를로즈도 이렇게 입장이 활짝 피었답니다. 오므려져 있는 아이들 조금 지금 봄철에 건조할 때 조금 물을 줄 필요가 있죠. 예, 그래서 샤를로즈도 물 먹고 지금 활짝 피었답니다. 예, 이렇게 활짝 피었죠. 예, 그리고 또 요쪽에 요 아이가 요쪽에 바꾸어 주었잖아요. 정리대를 바꾸어 주고 나서 시집가는 처녀 가임랑이죠. 예, 가임랑이 요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예뻐졌네요. 예, 확실히 명당 자리를 주면은 다육이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예, 지금 입장도 훨씬 더 예뻐졌고, 요 아이 조금 이 매력이 없어서 조금 버릴까 하다가 또 살아있는 아이를 또 버리기 그거 해서 가임랑 시집가는 처녀죠. 예, 별 매력이 없었는데 오늘 조금 보니까 살짝 예뻐져 있네요. 예, 요렇게 자리를 바꾸어 주었더니 살짝 예뻐진 것 같아요.
예, 그래서 시집가는 처녀 가임당도 조금 예뻐졌네요. 예, 요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가 따뜻한 봄 기운을 맞이해서 조금 겨울에 입장이 조금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후레뇨처럼 곰팡이 균이 조금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또 조금 물 반응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 조금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 많고 햇빛 좋을 때 조금 물 주기를 일찍 하셔서 다육이 조금 물 반응도 있게 하고 그리고 조금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다육이가 물 달라고 할때 그때 빨리 조금 일찍 챙겨주면은 다육이가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그런 아이들 위주로 예, 제가 오늘 물 주기도 하고 예, 그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